안녕하세요. 평생 함께 사는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멘토 이든입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제결혼 하시기로 마음먹었던 분들은 서둘러서 업체를 찾으시고 국제결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 준비자들을 위한 글들을 카페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대면 상담도 신청하셔서 국제결혼에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30대 중반 신랑분의 캄보디아 국제결혼 도전기 4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깊다. 저는 팔 안 들어가서. 좋아. 저기야, 여기요. 잡고. 하나, 아, 저기 여기 옆에 하나, 둘, 셋. 아침 일찍부터 처갓집 방문을 하고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호텔 로비로 모였습니다. 툭툭이를 불러서 한국인이 하는 중국 식당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놀라운 것은 물가가 한국 이상으로 비쌉니다. 특히 한국인이 하는 식당들은 가격이 한국보다 엄청난데요. 현지 사람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낼 가격입니다. 탕수육과 각자 먹을 것들을 주문하고 소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시아버님께서 소주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사장님 따라드려. 그래야지. 아버님 한 잔 주세요. 난 못 먹어. 앉아 먹으면 죽어. 아, 오빠. 한 잔 주실래? 장훈이 여태까지 술에 배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예 그런 거 못 하게 하니까. 탕수육이 나왔는데 보통 탕수육이랑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먹어봤는데 그닥 맛은 없었습니다. 탕수육 고구마 같아요. 아우 너 팔이 돼도 먹겠으면 좋겠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뚝뚝이를 타고 오다가 본 야시장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소화도 시킬 겸 함께 걸어갔습니다. 캄보디아도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인도가 없어 가는 길이 조금 위험했습니다. 우연히 본 나이트 마켓이었는데 오늘 첫 오픈했다고 하네요. 볼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배가 너무 불러서 음식들은 사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입니다. 이날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기숙사에 방문하여 신부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숙사도 쓰고 국제결혼 선배님으로서 저희 신부가 현재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신부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였습니다. 점심은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나왔고 회도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내일 네모브 인터뷰에서 나올 내용들을 신랑 신부에게 전달을 하였는데요.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보고 신랑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괜히 세세한 정보들을 물어보면서 틀리면 뒷돈을 뜯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랑 신부가 입을 맞춰서 외울 정보들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엄마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부모 형제, 형제, 형부 맞냐? 부모 형제? 3명 언니 3명 이거 뭐야? 엄마 아버지 형제 아빠 엄마 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면 떠미시고 호텔로 돌아와 제가 다시 족보를 만들어서 외울 시간을 드렸고 해가 조금 질 무렵 옥상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벌써 하고 있네요. 인스타그램 봤어요. 수영? 저와 같이 수영을 하자고 하는 신랑 신부입니다. 안 차워요? 네, 안 차워요. 들어가기가 싫지. 근데 카메라 때문에 들어갈게. 같이 입어요? 네. 수영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네. 차워 안 돼? 물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오 깊다. 저는 팔 안 들어갔어. 수영을 안 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안녕? 어디 봐봐. 수영을 하다가 신랑분께서 안경을 떨어뜨렸다고 하셔서 함께 찾아드렸습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야. 잡았어. 예. 갑자기 수영 시합을 하자는 신랑분입니다. 수영 둘이 시합해봐요. 아니야. 둘이? 네. 아니요. 네. 아니 둘이. 왜요? 수영 잘할 것 같아요. 처음에 3파전을 했습니다. 얼굴을 안 담글 수가 없네. 어, 오랜만에 수영을. 빠른데? 빠른데? 잘해요? 생각보다 수영을 잘하는 신부입니다.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하는데 나 지금 물로 제가요? 얼굴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제가요? 신부와 저가 다시 재대결을 하였습니다. 시작! 저는 승부에서는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오랜만에 수영을 했는데 수영이 이렇게 숨차고 힘든 운동인 줄 몰랐네요. 원래 수영 이렇게 힘든가? 너 수영 잘하네. 아? 나 외웠어? 네, 저. 부모님 나이. 내일 인터뷰 내용을 잘 외웠는지 수영장에서 제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고 하면 처음에 작년 7월 말에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남시 스타벅스에서 네네. 다 같이 만났다. 그랬어요? 이거 안 썼어요. 저도 몰라요. 써면 알아요. 내가 말했잖아. 기억 못해? 이거 이따가 또 밤에 하고 네. 배고프지 않아? 밥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밥. 여기서 시켜 먹을까? 네. 좋아. 어디? 어디 안 가고. 네. 주문해. 네.
괜찮아요 또. 뭐 먹고 싶어요? 저 간장 치킨. 간장. 해가 저물고 배꼽 시계가 울려서 배달을 시켜 먹기로 하였습니다. 피자 보통 몇 조각 먹어요? 저요? 저와 치킨으로. 한 판을 다 먹어? 네. 진짜 다 먹어. 예전에는 피자 한 판을 다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신랑인데요. 사실 저도 혼자 한 판 다 먹습니다. 옆에서 신부가 살이 더 찌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기만 해요. 지금부터 오고 이거만 해. 또 올라가는데요. 허락만이 올라가는 공동대 저도 그랬어. 더 뚱뚱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나왔는데 한국 온데 많이 먹어서 뚱뚱했어요. 한국에서? 네. 61kg. 뚱뚱하지? 네. 키 왜? 149인데. 149인데 60몇 킬로 많이 먹어서요. 그냥. 나보다? 아니죠. 조수이나 셋이나 저 치킨은 먹고 있어요, 밤에. 킬로 빨리 올라가요. 나는. 신부도 예전에는 뚱뚱했는데 열심히 살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을 오랜만에 좀 느꼈네요. 잠시 수영장에서 나와서 쉬면서 어제 시장에서 산 과일을 함께 먹었습니다. 신랑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저의 장점은 제가 국제결혼 의뢰를 받은 신랑분들은 고객으로 보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인연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꾸준히 소통을 하고 멘토링도 해주면서 사랑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제결혼은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평생 함께 살 인연을 만드실 신랑분들은 대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0대 중반 신랑분의 국제결혼 도전기 4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